본인이 지금 만났던 남자가 있어요? 남자? 남자, 네, 있어요. 남자 때문에 본인이 이번 연도 안에 그렇게 큰 화를 당해야 될 팔자라 그러시고, 본인이 결혼을 했었어도 결혼을 아니한 것 같고, 누구 남자를 만났어도 가정 꼭 꾸려야 될 것만, 꾸려야 될 만한 그런 뭔가의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지금 현재? 없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아휴. 근데 왜 아기가 보이지? 본인이 결혼을 한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아기가 보여? 아기가 뭐 가졌었다 지웠었어? 아니, 뭐야? 아기가 왜 보이지? 아기가 지금 있어요. 아기가 있어? 있잖아, 근데 있잖아요. 그 남자도 있고, 남자도 계속 만났고, 애기도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 애기 아빠도 없는 것 같고, 엄마가 지금 그냥 애기 혼자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지금 혼자 키우고 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근데 있잖아, 애기 혼자 계속 열심히 키우는 것만 보이는데, 아빠가 없어요. 애기 아빠가. 애기가 생기고 나서. 네, 애기 아빠가 없어요. 네, 지금은 같이 안 살고,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애기 아빠가 지금 뭐 어디 뭐 도망간 거야 뭐야? 애기가 있는데 애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한데 도대체 뭐 어디 간 거야 그러면? 그냥 나간 거야 집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야, 미친놈 아니야? 나간 거야? 그럼 집을 나갔어? 네, 그러니까 같이 애기가 생긴 건 아는데 나왔다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애기 가졌을 때, 본인 임신했을 때 집을 나간 거야? 네. 하, 진짜 나쁘다. 일단 본인이 누군가 남자를 만났었어도 이렇게 뭔가 깨져야 될 수전에 자꾸 배우자로 남자가 들어오긴 하나 이게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깨지고 나가고 깨진 형상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본인은 이 남자가 돌아오기만 바라는 거야?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응. 그래도 아기 아빠는 찾아오지 않을까.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홀로 힘들게 내일 해가면서 내 직업 가져가면서 열심히 살았었다는 소리가 나와. 부모 덕도 없었고 친구 덕도 없었던 데다가 본인 힘을 열심히 지금까지 꾸려나가서 이제 좋은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했었어야 했는데 본인 수전에 남자가 조금 좋지 않은 남자가 들어오다라 보니까 남자 성씨가 어떻게 돼요? 남자 성씨 도씨요. 자, 이 남자랑 본인이 이어졌다고는 하고 아기를 가졌다고는 하나 일찌감치 헤어진다는 소리도 나와. 그러면은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제가 이렇게 혼자서 아기 키우고. 부모한테는 얘기해봤어? 근데 본인이 부모자도 없다, 그치? 내가 볼 때 부모자도 보이지를 않아. 네,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일찍이 헤어졌어? 네. 어릴 때 조금 다 이혼하시고. 네. 오늘따라 다. 우리 엄마 애가 근데 아기를 열심히 있잖아. 아기 아빠 그렇게 막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혼자 홀로 키워야 된다고 자꾸 그러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본인이 조금 준비를 하고, 그래도 본인한테 다른 기인자가 한 명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다른 분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 사람을 조금 마음을 놓고,
이 애기 아빠지? 애기 아빠에 대한 네. 마음을 조금 놓고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 애기 아빠를 마음에 놓지를 못한다 그러셔. 응?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 아빠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고? 일은 하고 살아? 내가 볼 때 본인이 제대로 된 일도 못한다 그런다. 혹시 뭐 밤일 나가? 네. 밤에는 애기 맡겨놓고 그냥 급한 대로 잠깐 할 거여가지고. 아휴 나이도 어린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감 그러면 밤 일을 조금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애기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야, 낮에는 애기랑 같이 있다가 저녁에 출근할 때 되면 맡겨놓고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네. 일단은 내가 돌아오게 해줄 수는 있어요. 응? 남편을 일단 인연자가 끊어진 거는 아니라 그래. 응? 그래서 집안에 있긴 있어요 여기에?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본인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이제 남편 되는 사람들도 남편 될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자꾸 혼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것들로 조금 충이 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인연자 좀 끊어졌다 소리는 나오는데 뭐가 됐든 사실 아기가 어리니까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단 현재 누군가가 있고 옆에서 뭔가 지켜줄 만한 뭔가 보호막이 있다라는 건 괜찮은 거잖아. 사실 크게 둘이서 뭐가 남자가 뭐 바람펴서 나갔다거나 막 이렇게 나간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사소하게 계속 다툼이 있었었던 것 같고 좀 내내 싸웠었죠? 제가 조금 예민했어가지고 그래 본인이 조금 예민했었다는 소리도 있고 홀로 애기 키우는 그런 서글픈 마음과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봤을 땐 조금 다른 어떠한 문제로 싸웠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본인의 그러니까 신경적인 예민함과 이런 것들이 조금 엮이고 일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 좋은 날에 뭐가 그렇게 좀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다툼으로 이제 끝에 이제 남자도 어째 보면 조금 힘들어서 나갔다는 소리도 있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하니까 일단은 이제 남편이 좀 돌아오실 거는 같아. 와요. 근데 돌아오면은 안 헤어지고 계속 평범한 사람들처럼 같이 애기랑 같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빌어야 돼. 애기자가 조금 태어난 사주를 조금 더 보면은 본인의 이제 애기를 봤었을 때 조금 부모하고 좀 떨어뜨리는 뭔가의 사주를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금 다스리고 애기도 조금 이제 이름을 조금 팔아서 이름을 좀 팔아서 조금 신하의 보호를 좀 같이 받으면서 이제 본인하고 남편자고 인연자가 나쁜 의도로 뭔가 떨어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 참아 조금만 기다려. 남편 분명 돌아온다 소리가 나와.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본인한테 남편을 꼭 남편자 좀 돌아오게끔 도와준다고 그러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어쨌든 끊어진 인연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인연의 합을 잘 붙여서 가다 보면은 그래도 남편자가 돌아온다 소리는 있는데 사실 아슬아슬한 거는 맞아요. 응? 아슬아슬하긴 해. 근데 어떻게 어쨌든 아기가 있고 본인도 남편자가 조금 들어와서 조금 같이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걱정을 하지를 말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걸 계속 그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언니 네 어쩔 수가 없어. 언니 팔자 안에 요렇게 네. 조금 자꾸 그러한 조금 원래 본인이 직업적으로 좀 풀어먹고 살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현재 상황으로서 본인의 악재에 악재가 겹쳤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벗어나고자 하면 사실 아기가 없었었어야 했어. 응? 아, 그래도 처음에는 한번 네. 찾아와 언니. 응? 네. 다음에 한번 법당을 와. 내가 좀 언니를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일단 다음에 법당을 한번 와서 언니는 법당에 와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 더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듣고 조금 내가 뭔가를 해줄 테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언니 팔자는 그런 약간의 밤에 좀 일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렇게 조금 근데 예전에도 사실 일을 했었었잖아 이거 아니더라도 네 그지? 아, 네 어? 남자도 솔직히 그렇게 해서 만났잖아 근데 이제는 아기도 있으니까 좀 낮에 하고 싶대 지금 상황이 아기가 있으니까 지금 믿어줘도 아니니 그만둘 수 있어 그만둘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법당을 와 법당을 와서 얘기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남자는 이제 지금 단번에 돌아온다라고 나오지는 않아 그래도 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 조금 남자가 돌아와서 조금 다시 이걸로 인해서 이렇쿵 저렇쿵 뭔가 이야기 나눌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로 너무 걱정을 하지를 말고 나중에 법당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조금 이번 연도가 본인은 그렇게 좋지를 아니해요 그래 이번 연도는 넘겨야 되는 이번 연도는 넘겨야 돼. 어쩔 수 없을 거야. 어? 근데 기다려봐. 분명히 돌아온다 소리 나와. 분명히 돌아와. 그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마음 다 잡고 아기를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아기를 버릴 순 없잖아.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기를 조금 지금은 일단 아기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어쨌든 돌아오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아기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고 조금 그렇게 가정을 좀 꾸릴 수 있게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을 하지를 말고 일단은 그렇게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면 내가 그 부분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내고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나중에 연락을 한번 줘요 네 꼭 갈게요 네